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여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제가 서서 할 수 있는 서서 하는 이런 복근 운동, 코어 운동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. 왜 서서 해야 하는가? 많은 분들이 이제 서서 활동을 하고 서 계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코어 운동은요, 사실은 어쩌면 그 플랭크나 다른 운동들보다 서서 하는 코어가 좀 더 정말로 코어를 효율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이죠.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. 다리를 하나 들자마자 어떻게 되죠? 무게중심을 잃죠.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바로 들어가는 데가 바로 이 코어의 힘입니다. 오늘 제가 일단 보여드릴 그 첫 번째 동작은 코어뿐만 아니라 하체에 좋은 그런 동작이 되겠습니다. 싱글 렉 데드리프트인데요. 맨몸으로 하는 동작입니다. 말 그대로 다리 하나 들고 하는 동작이 싱글 렉이고요. 일단 첫 번째로 하시는 동작은 다리 먼저 하나 들기. 이게 먼저 돼야 돼요. 아셨죠? 그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난 안 된다면 여기에서 먼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중심이 잘 잡혀요. 코어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서 있는 다리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. 하지만 집중을 하고 호흡을 이용해서 이제 서 있는 걸 연습을 하면 이 동작이 자연스러워지실 거예요. 그 다음에 천천히 다리를 들고 천천히 내려갈 거예요. 골반을 축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울어진다고 해서 이게 허리, 그 등이 말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이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등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어깨는 항상 펴고 가슴 펴고 그리고 등도 당연히 조여지겠죠. 그리고 코어 당기고 코어가 이렇게 처지면 안 돼요. 허리가 지금 아프죠. 여기에 무게가 실리니까. 그래서 복근 당겨서 잡고 이 상태에서 가슴 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지는 거예요. 어떻게? 데드리프트 자세로. 그래서 데드리프트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데드리프트 영상 또한 걸어 놓겠습니다.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데요. 다리 하나로 하는 겁니다. 더 어렵겠죠. 무게가 없어도 충분히 어렵습니다. 코어에 힘 많이 들어가고 지금 하체 엉덩이 한번 만져보세요. 지금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실 거죠? 올라올 때 호흡하고 내려갈 때 시선은 그냥 몸통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 되고요. 이걸 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하세요.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손짚기, 그냥 훅 떨어져 짚고 올라오거든요. 그게 아닙니다. 발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몸통, 여기가 축이 그냥 내려가지니까 몸이 따라가는 거고 손이 자연스럽게 땅에 닿는 거예요. 일부러 손을 짚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.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면서 천천히 기본적인 동작 잡고 그 다음에 싱글렉, 데드리프트 내려가면 되겠습니다. 올라올 때 호흡하시고요. 코어에 계속 긴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른쪽 왼쪽을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개 해도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. 10개, 12개, 15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되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일단 10개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. 천천히. 이 동작은 천천히 할수록 어려워요. 왜냐하면 계속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죠. 천천히 동작을 10개씩 오른쪽 왼쪽 해보시길 바라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, 그리고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면 이런 운동 영상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채널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바이.